Chat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6월 20일. 오늘은 서핑 또는 패들보드 같은 수상 스포츠를 위한 준비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때는 보통 서핑이나 패들보드를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자기가 준비를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늘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 될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서핑이나 패들보드를 레슨을 받거나 아니면 렌탈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렌탈하는 또는 교육하는 그 샵에서 제공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상 스포츠를 위한 준비물은 어떤 게 필요한지. 우선 보면 서핑이나 스탠드업 패들보드, 그 외에 뭐 윈드서핑 등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필요한 장비와 필수품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가장 기본 필수품은 수영복 또는 웨트슈트입니다. 근데 웨트슈트는 통상적으로 개인 소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샵에서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웨트슈트에 관한 거는 확인이 좀 필요한 거고, 수영복은 개인이 지참을 해야 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뜻한 물에서는 수영복, 또는 여기는 이게 안 나왔는데 이제 래시가드도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햇빛을 차단해야 되는 상황이 많으니까 수영복만 입고서는 피부가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래시가드가 좀 필요하다. 래시가드가 필요하고, 추운 물에서는 따뜻함과 보호를 위해서 웨트슈트가 필요하다. 웨트슈트는 통상적으로 샵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드와 패들, 리시, 개인 부력 장치, 이세 가지 역시도 기본적으로 샵에서 제공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죠. 서핑을 위한 서프보드, 서프보드와 패들, 리시, 그다음에 개인 부력 장치, 구명조끼, 보조기구, 패들보드에 필요한, 수영을 못하는 경우에는 꼭 구명조끼를 입어야 됩니다. 리시가 구명조끼 역할을 대신 할 수는 있지만, 수영을 못하는 경우에는 바다나 강 호수에서 활동을 할 때, 물에 이제 빠지는 경우에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꼭 입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장비고, 그 다음에 이제 햇빛 보호, 선글라스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선크림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이제 자기에게 맞는 선크림을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래시가드 또는 UV 보호 셔츠,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뜨거운 날에 햇빛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래시가드 또는 UV 보호 셔츠 같은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면 금방 탈 수가 있으니까, 선크림을 바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발목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가 쉽게 탈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자, 얼굴을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서프캡 또는 끈이 있는 모자, 뭐 서핑 모자 같은 경우
활용하면 좋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알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글라스. 서핑은 물에 빠지니까 선글라스는 좀 불편한 되고, 패들보드 같은 경우에는 선글라스를 착용을 하고, 선글라스 뒤에 이제 부력제를 달고, 사용을 하면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선글라스가 있어도 좋다. 수분 보충 및 영양. 물병. 재사용 가능한 물병으로 수분을 보충한다. 텀블러 중에서 이제 바다에 가지고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텀블러, 마개가 있는 플라스틱 텀블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간식.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에너지바 또는 간식. 특히 이제 물, 그다음에 간식, 시원한 음료, 안전 및 내비게이션, 호루라기, 비상시 사용할 안전 호루라기, 방수 전화 케이스, 전화기를 건조하고 접근 가능하게 유지하는 방수 전화 케이스, 시계 또는 방수 시간 측정기, 시간과 조수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물품. 이건 이제 패들보드 투어를 간다거나 할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핑 후 필수품. 이제 서핑을 마치고 나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수건, 마이크로파이브 또는 빠르게 건조되는 수건, 변경 매트 또는 판초. 변경 매트는 옷을 갈아입을 때서 있을 수 있도록 개인 보호를 위한 변경 판초. 탈의실이나 샤워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가 없겠지만, 세면 도구는 보통 이제 비누 정도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뭐 세면 도구는 가져와야 됩니다. 드라이백, 소지품을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선택적 장비는 워터 슈즈 또는 부티. 바위가 많거나 차가운 물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워터 슈즈. 비막에 차가운 물과 감염부터 귀를 보호하기 위해 비막에 사용. 서프왁스, 서프보드의 그립을 위해서 왁스 사용. 핀키, 보드핀을 조정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핀키. 수거품목, 응급처치 키트, 작은 방수 응급처치 키트, 고프로 또는 방수 카메라, 재사용 가능한 가방, 해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쓰레기 봉투, 패킹 팁. 출발하기 전에 현지 날씨와 수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필수 품목을 잊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건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모든 장비를 방수 백팩이나 가방에 정리해서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잘 정리해서 활용. 이 항목들을 챙기면 안전하고 즐거운 서핑이나 서프 경험을 위해 잘 준비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양 스포츠 활동을 할때그 준비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이라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